해서 여기는 침실,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주방 거실. 뭐 이런 거. 여기는 이현웅님을 만. 운동 가방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좀 일지 숫자가 일지 있어요.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 단독주택 이야기. 오늘은 집 얘기는 아니고요. 의뢰가 좀 들어오는데 이제 펜션 얘기가 많이 옵니다. 펜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바닷가 일본인데요. 일본인데 캠핑카. 캠핑카를 이제 이렇게 작은 거, 좀긴 거, 이런 것들을 다섯 개를 놓고 호텔입니다. 캠핑카 호텔이야. 이 자체가 이제 호텔입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여기 콘크리트, 바닥판을 이제 찍어내서 이런 부분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모여가지고 여기서 밥도 먹고 뭐 이런 건다.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조경하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캠핑카 호텔. 요런 게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찍어낸 거죠. 찍어낸 걸 퉁퉁퉁퉁 놓은 겁니다. 어쩌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퉁퉁퉁 놨더라고요. 좀 띄운 것도 있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요걸로 테이블도 만들고 뭐 이런 거고, 기본적으로 이 건물 캠핑카를 놓는 자리에 어떻게 보면 바닥 기초로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캠핑카는 식당 가는 거죠. 식당. 여기서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요런 이제 기능인데, 인테리어를, 기존에 있는 캠핑카 내부를 다 뜯어가지고 인테리어를 다시 한 겁니다. 그러면, 아, 이거 캠핑카 갖다 놔두니까 뭐, 싼거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안 쌉니다. 안 쌉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아침도 먹고, 그러니까 이차 안에 각자 호텔 방이 있습니다. 어떤 차였는데 주방은 없어. 주방은 없으니까, 이런 이제 공용 식당이 있고 바깥에 야외 테이블도 있는 거죠. 어떤 요거는 이제 침대가 있는 칸이죠. 침대가 있는 칸이고, 발을 내리고 여기서 이제 침대 있고, 여기는 호텔방 같이 이제 꾸며 놓은 겁니다. 소파도 있고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에는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화장실하고 반대편에 샤워도 하게끔 돼 있는 구성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다른 칸에 이제 가보면 이렇게 이제 화장대가 있고, 요런 디테일이 이제 오 호텔급 디테일인 거죠. 이렇게 콘센트도 꽂고 뭐 음악도 듣고 불도 켜고 이런 게 이게 세트가 있는 거죠. 보면 이렇게 여기는 좀 작은 거죠. 여기에 이제 요 칸은 또 이제 화장실은 없어요. 화장실 없는 칸인데 바가 있는 칸이 있고, 여기서 이제 모르겠어요. 음식을 어쨌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캠핑카를 가지고 내부를 이제 꾸민 거죠. 어떤 칸은 이렇게 스파 목욕탕을 만들어 놓은 거. 목욕탕. 그래서 뭐 목욕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시간을 맞춰야 되나? 침대가 두개 있더라고요. 두 개. 방이 어떻게 보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팀만 손님을 받는. 두 팀이 와서 밥을 해 먹고 놀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이거 예약하려면 뭐한 1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침실은 침실 3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는 목욕탕.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도 담고 뭐 샤워도 하고, 아까 보시면 캠핑카 두 개는 화장실이 없죠.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야외도 있고. 어떤 이제 캠핑카는 이렇게 바도 있는 이런 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펜션을 할때뭐 이런 방식도 있다. 이렇게 캠핑카를, 아니면 내가 이런 거잖아요.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인데 시골에 땅은 있고 캠핑카를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공작물로 신고하면 됩니다. 농막은 아니죠. 농막은 아니고, 이거 공작물로 신고를 해서 캠핑카, 바퀴가 달렸잖아요. 바퀴가 달렸으니까 캠핑카로 공작물로 신고할 수 있는 거죠. 신고해서 여기는 침실,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주방 거실. 뭐 이런 거. 여기는 뭐또 침실. 내 침실, 네 침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뭐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계속
하나의 그 집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꼭 집을 이렇게 하고 고정을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그렇다 그러면 이 호텔처럼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시골에 땅 사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구성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Why not?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화장실도 많아. 그러니까 근데 싸지는 않을 것 같아. 아이고 쌀것 같은 데가 아니야. 이거 캠핑카 중고 사야죠. 그 다음에 이거 뜯어서 내부를 고치는 게 공사비가 많이 들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나는 펜션으로서의 이제 차별화를 두겠다 그러면 뭐 나름대로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런 캠핑카와 이런 바닥판, 콘크리트 바닥판을 기본적으로 해서 세팅을 했는데 어울리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캠핑카 호텔 평점 1.8. 어우, 디자인은 좋아요. 편리성, 가성비가 좋진 않다. 에너지, 그냥 뭐, 큰 창은 없으니까, 나름대로는 안에 내단열이겠죠. 내단열을 열심히 하면 효과가 있다. 아이디어는 1.6, 평점 7.9였습니다. 감사합니다.